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봅니다. 배에 오르시네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보십시다. 큰 풍랑과 성도의 믿음. 큰 풍랑과 성도의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배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예수님이 가는데 가자! 가자! 그리고 가는데 여기가 그라사 지방이에요. 그라사 지방.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 큰 풍랑이요. 그래서 왜 풍랑이 일었을까?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있다. 원인.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타고 노를 젓고서 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라사 지방인데, 이 그라사 지방에는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다. 군대 귀신이 들린 이런 사람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쳐다보니까 저기 누가 오고 있죠? 예수님이 오고 있어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야,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죽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못 오시게 풍랑이 일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잔잔하라 명령을 내리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타신 배는 그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큰 풍랑이 인다. 큰 풍랑.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풍랑이 쉼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천당 가기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풍랑이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질,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강. 자, 암으로 수술하셨다고요? 건강 문제도 우리를 심각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배신. 이것도 굉장히 힘들죠. 배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 미움, 원망. 원망.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풍이고 풍랑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풍, 풍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배신의 문제, 미움과 원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가오더라, 인생길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풍랑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 자체만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자체만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서 내려보자. 풍랑을 위에서, 위에서 내려보는데, 이 위에서 내려본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풍랑, 물질이나 질병만 쳐다보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죽었다 하고 절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풍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이 이때 당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산에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때가 밤중이었대요. 인생의 밤중. 밤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갔는데, 그때도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죽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대요. 물 위로. 유령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맞아요? 응, 맞아. 그러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그래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파도 치는데 여긴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베드로 눈앞에 파도가 크게 팍 휘몰아치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더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시면서 많은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풍랑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그래서 그걸 위에서 내려보는 시선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뭘 하실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 타고 오실 때는 배가 크잖아요. 배가 크니까 조그마한 파도 쳐도 배 안에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배는 큰 배가 아니고 노젓는 배예요. 노젓는 배. 그러니까 풍랑이 치면은 물이 배를 넘어가요. 배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바닷물에 다쳐져요. 바닷물에 젖을 때에 예수님은 천사가 와가지고 딱 지켜줘가지고 배가 예수님은 하나도 안 젖었을까요? 예수님도 젖었죠, 그죠? 예수님도 옷이 다 젖었고 얼굴에 물이 막 쏟아지는데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둔하신 분일까요? 아니 예수님은 물이 그렇게 쳐서 얼굴을 치고 옷을 다 접시는데도 주무시고 계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왜 주무셨을까? 오늘 우리는 한 교회, 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공동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물에 젖을 때 예수님도 물에 젖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깨지를 않으시고 그대로 주무신 이유가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자고 있다. 너희들 죽을 고비를 당하는 풍랑을 내가 알고 있다. 네 힘으로 그 풍랑을 헤칠 수 없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어떡하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깨워라. 우리 한번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을 깨우자.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 인생길에 많은 풍랑이 다가올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기도하는 부르짖는 간구하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심으로 주님이 우리 앞에 당하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은 풍랑 중에 지내왔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교회 위에 풍랑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마귀란 놈은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가 낮에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영생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킬 때마다 그 풍랑이 물질이 되고 그 풍랑이 질병이 되고 그 풍랑이 배신이 되고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더라도 누구를 깨우자고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을 깨우는 게 뭐예요? 기도하자. 부르짖자. 간구하자. 그리함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교회 에바달교회 타고 오는 모든 풍랑에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